야 이제 점막 가라앉겠는데? 여 뭐.. 아 이마들 총이 너무 세다 솔직히. 총이 넘나 세. 우리 함대도 한쪽은 개판됐네. 수리 들어가. 와 대폭하게 되네. 저 미친놈 보소. 야 점마 죽여. 1.4 짜장. 야 화살 잘 꼽힌다. 역시 만능 화살. 접전전을 실전하라. 백병전을 준비하라. 전 명령 백병전 준비. 야 한놈 튀어내려왔어 뭐야 이거. 수군이 수용을 못하더라. 엿먹어라. 으아 쏴라 쏴. 야 정말로 열심히 쏘고 있어. 저 뭐야 저거는. 여기서 저 사락함대 같은 놈들이 까불고 있어. 야 이게 바로 군함 7척이야 7척. 군함 7척한테는 까불면 안돼. 그대로 박살나는겁니다. 야 점마 뭐야. 점마 뭔데 여기 달려들어. 야 점마 잡아. 집중포화. 이거는 무엇인가이? 야야야 누굴 쏘는 거야? 응 반파 됐고요 끝! 뭐지? 굉장히 많은 배를 잡았는데. 근데 대다수가 필요가 없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고. 자, 싹 고쳐. 보자. 우리 유자비가 지금 미친 듯이 나오고 있거든. 약간 좀 정신 나간 것처럼. 무역을 하나 더 뚫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하고 전쟁 치는 나라에 대해. 야 뇌는 어떻게 생겨먹은거지? 왜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쳐먹는거야? 확실히 좋을게 없을건데. 이제 몇머리야 중국이 지방이 6개가 남았네. 조선 92개. 강 92개. 앞에 비자금을 엄청나게 모아놨기 때문에 전국을 때리고도 남을 병력을 가지고 있다. 월등하구만. 이것도 뭔가? 야 솔직히 이거는 개그 아닌가?
상대편에 공수가 없고 건병만 있으면 진짜 꿀잼인데 딱 두 부대만 보내면 돼. 그렇지, 차후감사 두 부대만 보내면 돼. 상대편에 공수가 없으면. 싸우니까 일본의 사무라이 보고 싶다. 우리 친구 중국 사무라이 친구들, 일본 사무라이 친구들. 가봅시다. 적을 쳐부숴 봅시다. 군단 전투 준비. 공사 한 부대 안에 뭐가 잔뜩 있긴 한데 쓸데있는 거는 뭐 영양가 있는 건 딱히 안 보이고 공사가 문제네. 우리는 뭐냐 기마대가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성전쟁 뭐냐 공선쟁이라 딱히 필요가 없고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지. 건병대 자 단 세 부대 준다. 저기 뚫어. 저기 뚫는다 실시. 우리의 전설급 친구들은 뒤에서 대기. 저기 성벽 뚫려갖고 대기 끊는 거 뭐냐 오픈되면은 들어가면 돼. 가자 가자 친구들, 오늘은 저성이다. 네, 차후감사 수가 줄어든 거 원래는 3배인데 2배로 줄어들었어요. 좀 더 이렇게 쾌적한 게임을 위하여. 확실히 렉은 없죠. 렉은 확실히 안 걸리죠. 끝내주지 않나? 렉이 없지 않나? 유튜브로 보잖아. 화질도 깨끗하고 뭐 아프리카는 일부러 화질 좀 낮춰놨어. 유튜브로 보면 화질도 깨끗하고 엄청나올 겁니다. 군단병 전체 준비가 끝났다. 이제 성문을 열러 가겠다. 자랑스러운 BM조선의 붉은 깃발을 높여들어라. 근데 이 정도도 대규모 아니야? 태초에 한 부대당 400명, 500명 이래야 되는데? 두 부대하면 1000명이야. 다른 방송은 다 해도 10만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이 만 명이야. 한 4단씩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이 만 명이야. 인커밍!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유튜브를 보라고 화질이 깨지게 한 게 아닌 보다는 아프리카 화질을 높게 잡으면은 녹화할 때 녹화본이 손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좀 적게 해놓은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냥 보는 맛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녹본이 깨지면은 유튜브 올려도 화질이 별로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 녹본을 화질을 낮게 잡아놨어요. 예. 겨울에 있잖아 별로 안 켜도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안 켜도 돼. 히터야 히터. 바람 부앙 나옵니다. 가자 친구들, 저 성을 불바다로 만드는거야. 던지지마. 너도 던진다고 맞지 않아. 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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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가. 예, 방패는 폼입니다. 한발 정도는 면제를 해주더라고. 가끔 가다가 한 발에 죽을 거 두 발에 막 죽고 막 이러더라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 죽잖아. 야 던져. 시간이 되었다. 투척. 오케이 원콤. 오케이 야 성문 열었다. 차고 준비. 성문 열고 들어간다.
안에 있는 모든 적을 몽땅 죽여라. 응, 좋아. 좋아, 쓸데없는 걸 보여주지. 성벽 우리 거잼. 네, 너희들은 싸우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차고가 오고 있다. 성문 뚫었습니다. 이제 차고가 앞서 들어가신다. 응, 반가워. 죽여라. 너희들은 큰 실수를 했다. 쓸데없는 전력을 낭비해서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가자 친구들, 이건 전부 다 너희들의 목이다. 야, 차후갑사 꼬봉들한테 이러면 안돼. 야, 차후갑사 꼬봉들한테 틀리냐. 하하. 너희들은 아무 짓도 하지마. 성벽에 깃발 받고 가만히 있어, 그냥. 이 성벽만 지켜라. 차오갑사 인커밍! 반자! 자, 학살 시작. 호랑이가 사냥을 시작한다. 사냥 시작. 혼자서 무상 찍으시는 분들. 아무리 하향 먹었지만 차고는 차고다. 옛날보다 하향을 좀 먹긴 했어도 차고갑산 차고갑사입니다. 어디서 감히 차고갑사한테 깝치는가. 몽땅 죽여라! 이야, 멋지다! 응, 먹방잼. 야들은 놀기 삼아 치어 싸우는 친구들이라고. 머리가 동강동강. 자, 심지어 창병은 이해해. 궁병이 창호한테 덤비는 건 뭐지? 도대체 궁병은 왜 이러는 걸까? 왜 창호한테 덤비는 걸까요? 야들은 괴물 집단이야. 차오갑사는 괴물 집단, 괴물 집단. 혼자서 이 전체 병력을 다 상대합니다. 인마들이 여기 전체 병력을 다 상대할 수 있어. 별짓이 아니지. 몽땅 먹어라. 촵촵. 우주류 검. 거의 신 마스이라고. 야, 많다. 이게 300명이거든. 차오가 태초에 120명도 안 됐어. 응, 잘 죽어. 유일하게 상대할 수 있는 게 시마즈인데, 시마즈 일쪽은 도쿠가와 가문한테 벌써 털렸을 거예요. 우리 차오를 막을 수 있는 최종 병기를 일본이 날려버린 셈이지.
그냥 뛰어들어가 뛰어들어가 지금 배터리 잡아. 내가 차고다. 차고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차오 갑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적군의 시체만 남을 뿐. 거의식 열흘강호의 흑풍해라. 흑풍해 바람처럼. 야들 봐, 지금 밑 뒤에 난리 났어. 수적 열쇠 그런 건 뭐죠? 차오박사한테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수적 열쇠라니 어쩌라고. 하루타! 생강생강 위대한 무대다. 벌써 차고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벌써 숫자가 비슷해졌어. 아니야, 차고가 더 많아. 벌써 차고가 더 많다. 스파르타는 다 귀족이었어.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귀족과 귀족과 노예뿐이야. 딱 두 단계야. 지배하는 지배층과 비지배층. 노예가 75냐 98%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 보면 다 귀족이라 봐야 돼. 전사는 다 귀족이야. 승리! 시민이 2%고 나머지 98%이 노예야. 오늘은 진짜 방송을 일찍 켰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정말로 일찍 켰고. 점령. 요 점령 끝났고 다음. 야들은 뭐냐? 구역 치안 유지군. 치안 유지군으로 애들 보내 놓고 나머지를 다 깝시다. 열심히 깝시다. 도노사마. 도노 고무니 고사리마스카. 신나게 까다 보면은 뭐라도 되겠지. 야들은 뭐야? 파괴 공작. 파괴 공작 됐는데 아직 살아 있긴 하네. 그래서 왜 그냥? 돈이 뭐가 중요한가? 야들은 매수했는데도 딱히 쓸 데가 없으니까. 없애? 자. 하이. 전우사마. 빰빰빰 바라밤 빰 바라밤 빰 바라밤 빰. 次なるご命令は
いつでも次の御命令を。어디 뭐야 이거? 적을 만났다. 만족자. 왕이시여, 빨리 적을 밀어버리시오. 오메지 쿠다사이. 다다치. 스네. 이츠데모 타다카에마스도. 왕이시여. 콘도와 나니 요자. 도착시마시타조. 시테 세샤노 오야쿠메와. 이미 황제의 부대가 전쟁을 나갔다. 시테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빰빰빰. 오케이, 두 부대가 되었구먼. 계속 저기 린세가 우리 걸로 만들자고. 너희들이 이미 무언가를 하기에는 늦었다. 고문이 고사리마스카. 이다 신군자. 이마와 야스마네바. 도노 고문이 고사리마스카. 아, 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친구들이 저기 있구만. 자, 지금은 우리하고 적대 관계지. 나중에 되잖아. 다 봉신되어 있거나, 제발 우리 어머니가 도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봉신으로 넘어온다. 그럼 나는 봉신으로 받아주고 이제 죽이는 거지. 심한 검문.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희들이 나라는 전부 다 없어질 거야.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사라 없이 없어질 거야, 친구들. 자, 됐고, 이 위에도 올라가야 되나? 거의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만. 매우 훌륭하구만. 뒷부대를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가자. 고요ですか? 일단은 고다. 오메이지ください. 도노, 고간벤와. 이츠데모 타타카에마스조. 여 근처에 베이스 있을 텐데. 이동은 끝났다죠. 도저 고메이레요. 병사 올려.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많다. 빨리 가야 돼. 오세노 마마니. 고요ですか? 오세노 마마니. 스치마스타죠. 이츠데모 타타카에마스죠. 오메이지 쿠다사이. 소나요 타시카메테오리. 영조가 이제 다섯 나라인가 여섯 나라인가 밖에 안 남았거든? 망했지 그냥. 망한 거지. 착実に 進め! 他に 何も ないのですか? 착実に 進め! 全員 一致について 法を挙げよう! 저 친구 저 우리 방에 안 하네? 이제 앞에가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끝났네. 끝났구만. 이제 드디어 화약 병기를 만들 수 있겠구만. 더욱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다. 폭탄이 문제가 아니야. 폭탄은 기본이고, 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지? 뭐야? 창호갑사 이제 뭐냐, 뽑을 수 있는 최대 숫자 정해져 있네? 뭐야 이거? 야, 이 개발자가 진짜 이거 아니네? 아니 그거잖아, 이거 엘리트 병이잖아. 창호갑사 아닌데? 아, 임마는 두 부대야. 창호갑사 그 이상의 부대. 엘리트 차오가, 아, 엘리트 갑사. 갑사는 뽑을 수 있는데 엘리트 갑사는 두 부대밖에 못 뽑네. 영웅 유닛이야 그 대신. 야, 사장거리 솔직히 300원 줘야지. 이 개 작자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좀 꿀 좀 빨라 그랬더만. 목적지에 도착. 旅は 완료. 그래도 일본은 때려 부술 수 있겠지? 콩착공창 펑펑. 소나요 確かめております.
그래도 일본 놈들은 데려 부술 수 있겠지. 양반이 움직인다. 드디어 중국 놈들도 돈이 생겼구만. 평화 조약을 하고 싶나. 어떡하지? 좀 뭐냐, 일단 좀 스무스하게 가볼까? 다가줘와. 받아주지. 평화 조약을 받아주마. 오케이. 8살짜리를 볼모로 보냈어. 엿먹어라. 명조는 우리에게 항복하였다. 우리는 명조의 성에 주둔할 것이다. 아, 엄청나구만. 이야, 엄청나구만. 아, 옆에 근데 부대가 왜 안 달려들지? 옆에 안 있는데? 5800 대 6400 나름 전마들도 정예 병력이라는 얘긴데 아주 신박하겠구만. 가자! 저걸 매수해야 되는데 저거는 죽이기 너무 아까운 병력이다. 일단은 건병대는 달려들어서 모든 병과에 달려들 거고, 그 다음에 차후갑사는 뒤로 가고 상대편 뭐냐 영웅을 잡아 죽일 거야. 적들을 불태워라. 너희들이 무슨 병력인지 기억하라. 우리는 세계 최강이란 칭호에 걸맞는 BM조선의 병력이다. 세카이 최고. 세계 최고의 병력을 보여주지. 좋아, 전투 준비가 끝났다. 가자. 많다. 야, 거의 전면전인데 이거는. 야, 니기나 네이기나 하는 거의 전면전인데 이거는. 전군! 전군하라! 승리를 위하여! 내래 적군 한 놈이라도 더 저승으로 끌고 가 죽겠다! 전면전 시작! 나는 자라 영광스러운 비경대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충성과 능력을 다 팔 것을 비엠기에 맹세합니다. 별명 아닌 것 같지만 벌격 개시.